네, 오늘의 시그널은 동성화인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전에 조선주를 보셨는데 지금 다들 좋죠. 아까 전에 HD 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쫙 보셨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사의 이제 수주가 그 수주를 하게 되면 조선사가 이제 주문을 하겠죠.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주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 6개월 안에 이제 대부분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한 피팅주들 있죠.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전부 다 차트가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LNG선 아까 수주를 얘기 드렸는데 LNG가 원래 기체잖아요. LPG, LNG들이 기체인데 그거를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압력으로 고압으로 눌러가지고 아주 저온에서 마이너스 162도에서 운반을 해서 다른 나라로 실어다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PNG 파이프관으로 가스를 주던 것을 미국이나 중동에서 유럽이 받으려면은 액화시켜서 LNG선으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LNG 운반선이라고 하고 거기서 만약에 연료까지 LNG로 쓴다고 하면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이 되겠죠. 그리고 LNG 운반선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무슨 컨테이너나 자동차 운반선도 다 연료를 LNG로 쓰는 LNG 연료 추진선이 많아지다 보니 LNG를 어떻게 하면은 잘 냉각을 시켜가지고 보관해서 옮기느냐. 그래서 LNG 보냉제 업체가 뜨게 되겠는데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이게 그냥 투톱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LNG선이 결국에는 뭐 왜 LNG선을 하겠습니까? 연료를. LNG 운반선에서 예를 들어 LNG 운반선은 LNG 운반하는 그 LNG에서 LNG를 조금 빼서 연료를 쓸 수도 있고 아예 LNG 연료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황을 아예 줄여가지고 암모니아나 수소로 가서 황 함유량을 확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IMO 국제해사기구가 계속 그 부분을 올리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아예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 암모니아나 수소선 이런 거를 그냥 다 만들었다고 해보면 만약에 나중에 암모니아 수소보다 훨씬 더 청정연료선이 나와버리면은 완전 또 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정도 걸리니까 그거 만들고 있다가 더 좋은 선박이 나와서 선주가 더 좋은 기술이 있던데 이리로 가버리면 그거 고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하이브리드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듀얼 엔진을 만드는 거죠. 아, 조금 이 벙커시, 그리고 또 그 저 가격의 문제도 있고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좀 많지만 벙커시도 좀 쓰면서 먼 바다에 가서는 벙커실 써서 버리고 가까운 바다에 가서는 연안에 가서는 눈치 보이니까 깨끗한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듀얼 엔진 만드는 HSD 엔진이 또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선박의 선실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진중공업처럼 선박의 그 선원들이 쉴 수 있는 선박 그 집을 만들어주는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순환매의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 동성화인텍은 이제 한국화본과 함께 보냉제 업체인데 뭐 하나 또 이슈가 있죠. 4월 21일 날 그 밀양의 한국화본 공장에서 화재 발생했다던 적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화재가 아주 두 명이서 독과점을 하고 있던 거를 한 명이 화재가 났다는 그게 좀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국화본이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올해 1분기 발주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의 90%를 국내 조선업계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LNG 보냉제는 더욱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그 옛날에는 그 모스형이라고 그 옛날에 그 우리 무슨 먼 나라 이웃나라인가? 그 사람 그린 거, 그린 책에 막 그런 증기기관차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옛날에 저기 선박들 보면 동그란 뭐 부 같은 게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모스형이라고 옛날에 모스형이었는데 멤브레인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LNG선 형태가. 그래서 옛날에 동그란 형태가 없어요. 왜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 사이에는 LNG를 못 넣으니까 저기가 아깝잖아요. 효율성이. 그래서 멤브레인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멤브레인 형태로 바뀐 그 회사가 만든 그 회사의 그 또 화물창을 써야 돼요. 근데 그 화물창이 이제 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화물창이 늘어나면 왜 좋느냐? 보냉제가 더 두껍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냉제 회사에게는 더 좋은 거죠. 그 회사의 규격을 따라야만 되는 걸. 왜 그 회사의 규격을 따라야 되냐? 세계가 다 표준으로 쓰고 선주가 다 원하니까. 조선사는 선주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선주가 원하는 대로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보냉제 업체한테는 보냉제 더 많이 주문해야 되죠. 그런 것도 하나의 저기 모멘텀이고,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모멘텀은 조선주가 살아나고 있어서 신조선가가 올라가서 제대로 돈을 받고 LNG선 같은 비싼 선박을 발주하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이 보냉제 재료업체도 6개월, 12개월 간격으로 미리 움직이는데, 주문이 들어가는데 주식시장은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3개월 안팎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LNG선 발주가 늘면서 보냉제 업체인 동성화이팅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가격 전략 잠깐 볼까요? 네, 그런 영향이 그래도 살짝은 있는지 동성화인텍은 지금 20개월 선 위에 주가가 위치했는데, 한국화보는 잘 보면은 지금 20개월 선에서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 그 아까 전에 화재 사건 하나로만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20개월 선 밑에 있는 애랑 20개월 선 위에 있는 애는 압박의 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동성화인텍은 먼저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한국화보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16,200원이 전고점인데 11,900원이고요. 동성화인텍은 지금 13,330원인데 전고점이 14,500원. 지금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먼저 아무래도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동성화인텍이 높다. 한국화보는 나중에 따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또 메디톡스랑 또 비슷하네. 희한하게 다른 업종인데. 2014년 고점이 바로 2021년 고점하고 일치를 합니다. 네. 그거를 작년에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번 연도 저번 달에 뚫으려고 또 실패했고, 이번 달에 여기를 뚫으면 3전 4기입니다. 4전 5기네요. 4전 5기만에 만약 뚫으면 15,000원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급등을 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동성화인텍 가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